예로부터 제주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려졌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이 섬 전체가 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고 돌하르방을 깎아 세우며 생활 도구까지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제주의 상징인 현무암으로 돌하르방을 만드시는 분인데 결코 평범한 돌하르방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제주의 얼굴이자 상징인 돌하르방. 기존의 형식을 깨고 해학적이고 다양한 표정의 돌하르방을 만드는 조각가 이창원 씨를 만나봅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그 초입에 이창원 씨의 석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해 돌작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그는 제주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현무암으로 돌하르방과 동자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돌가루도 치우고. 안녕하세요. 얼굴 뵙겠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이 작업 도구랑 또 복장 착용 하시니까 네. 굉장히 겉에서 아우라가 멋지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오면서 봤는데요. 네네. 돌하르방 제가 알고 있는 돌하르방이랑 네네. 좀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 온 지가 1979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4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게 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육지에서 탈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장승들 보고 자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이제 돌하르방이 제주도의 장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장승하고 좀 다른 맛이 있었고 그래서 좀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가 만든 돌하르방의 모습들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그는 선인들의 그림에서 보아온 해학적인 모습들을 돌하르방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작업장이기도 하고 전시회장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는 공간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노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돌을 좀 즐겨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은 와서 이제 작품 하신다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서 그냥 돌 쪼고 다듬고. 돌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얘기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그가 석공예에 입문한 건 지난 2005년 55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주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니 돌에 관심이 생겼지만 젊은 시절엔 생계 문제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늦게나마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석공예에 입문하시게 된 건데 하고 많은 공예품 중에 돌하르방을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돌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조각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한 2년 있다 그러니까 아마 81년도 될 겁니다. 동호인 클럽 제주 카메라 클럽에 그 들어가 가지고 쭉 그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 작업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뭐 바람도 찍으러 다니고 구름도 찍으러 다니고 파도도 찍으러 다니고 해녀도 찍으러 다니고 아직 그때까지도 엄청 많이 살아있는 제주도다운 거 뭐 촐집이라든가 이런 거 올레길 이런 거 찍으러 다녔습니다. 다니고 이제 산으로 들러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 돌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용구들 중에서도 제주도는 돌이 많다 보니까 돌 제품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 돌 작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었죠. 조각을 전공하지도 않은 그가 15년 동안 만든 작품들만 천여 점이 넘습니다. 남편 일에 무심했던 아내도 이제는 매일 공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정원을 가꿉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저가요, 한 몇 년 전에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저 취향이 아니어서 저가 여기를 전혀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를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좀 몸도 요양도 하고 그런 지 한 4년쯤? 그 4년 동안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가꾼 거예요. 진짜 365일 여기 와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돌이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돌 하라방들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와서 주로 물을 주고 있어요. 이런 돌이나 이런 꽃들에. 근데 이 하르방들에 물을 주면은요, 좋은 날 본 하르방하고 이렇게 비 오고 안개 낀 날 보는 하르방하고 너무 다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작품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육지에는 이 소떼가 많이 있습니다. 소떼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 제주돌로도 소떼가 어울릴까 하고 이제 또 만들어 놔 봅니다. 만들어 놓으면 역시 제주 현무암은 또 어울리더라고요.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인근의 북카페 이창원 씨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끊기자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전시회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길러리가 너무 근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네. 전시 기획 의도랑 컨셉이 뭐예요? 코로나로 저희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예술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됐는데 저희 마을의 이웃으로 사는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작가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 작가들의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좀 더 이렇게 소개하는 전시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이제 돌 조각을 택한 게 잘못하면 이제 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도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돌 작업을 하고. 또 이제 두들기는 맛. 또 이 몸이 춤추는 듯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그 작업해 나가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미대생 지원하는 가운데 10명 중에 한 명도 조각가를 지원 안 하는 그런 비율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 조금 힘들고 험한 일들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각기 취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그 즐겨 합니다. 네. 현무암으로 제주인들의 향토성과 예술성을 표현하는 이창원 조각가. 그는 언젠가 제주 돌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